초고유가 시대 기름값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기름을 낭비하는 운전 습관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기름값을 크게 줄여주는 운전 요령, 박진영 기자가 실험 취재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아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 고속도로. 내리막길에서도 습관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뒷차들도 뭐 라이트도 켜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좀 빨리 가는 편이죠. 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굳이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속도로 이용하면 그 탄력으로 계속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하거나 시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연료만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연료 분사 차단 기능을 활용했을 때 기름 소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연비 측정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구간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290km. 휘발유와 경유, LPG 3개 차종별로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달려봤습니다. 실험 결과 휘발유 차량의 연비는 1리터에 14.45km, 공인 연비보다 3.5km가량 더 나왔습니다. 경유 차량과 LPG 차량의 실험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고속도로 내리막길에서 불필요하게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연료 공급이 차단돼서 30, 40%의 연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 사용을 자제하면 배출가스도 덜 나오고 사고 위험도 줄이는 또 다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